네, 이제 투부정사 마지막 유닛 3 볼게요. 투부정사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부정사의 활용이란 말은 투부정사가 들어가면서 어떤 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의문사를 더해서 쓸수 있고요. 또는 투. 투부정사의 투는 오가 하나잖아요. 근데 이 투는 다른 말이죠. 그래서 너무라는 말이 있고, 우리가 문장 끝에 가면 또한이라는 말도 있죠. 문장 끝에 있을 때만 그 뜻이고, enough라는 말은 충분한 또는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용법들이 하나씩 나와 있는데 아래에서 또볼 거라서 그냥 쭉 볼게요. 바로 내려와서 자, 의문사에다가 투부정사를 더해서 문장을 쓸수 있어요. 의문사라는 건 뭔지 알죠? 예를 들면 뭐 WH가 붙어 있는 뭐 when, where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how도 있죠. 요런 것들을 붙이고 투부정사를 붙여서 어떤 뜻인지 쓸수 어떤 뜻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명사처럼 쓰인다라고 했고 특히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주로 쓰인다라고 했죠. 그 말은 I don't know 라는 문장이 있어. 나는 모른다. 그러면 보통 여기 밑 문장을 여기다 쓸때 나는 뭐뭐를 모른다. 이렇게 하죠. 뭔가를 모른다. 즉, 을 누리면 무슨 자리죠? 목적어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오는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의문사랑 투부정사를 넣어서 쓸수 있다는 거죠. 나는 몰라. What to help.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도와야 할지. 또는 which. 어느 것. 어떤 것이 말이죠? 어떤 것을 도와야 할지 어떤 행위를 말하고요. When to help 언제죠? 언제 도와야 할지 어떤 때에 where 어디죠? 어디에서 도와야 할지 장소고요. How to help how to 동사원형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방법 어떻게 도와야 할지 또는 이렇게도 해석해도 돼요. 이거를 how to를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나 또는 돕는 방법을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문사랑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얘네를 바꿔 쓸수 있어요. 문장이 조금 더 길어지겠죠? 왜냐면 주어가 들어오고 should도 들어오기 때문에 Tell me, 나에게 말해줘. How to get there?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가는지를 나에게 말해줘. 또는 거기에 가는 방법.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How to는? 거기에 가는 방법을 나에게 말해줘. 이 문장을 아까 주어 넣고 should를 넣어서 한번 해본다는 거야. Tell me how 하고 나서 나에게 말해주는 거니까 I로 고쳤죠. 주어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나는이라는 주어로 고쳤고 I should get there. should가 조언이나 충고일 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이거는 강제성은 없는 거야. 조언. 너 의사한테 가야 되겠다. 약간 이런 말이고요. 또는 뭐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 등이 있죠. should는. 그래서 그 should의 기본적인 뜻은 알아두시고요. 투투 용법과 이너프투 용법이 있어. 이것도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 이미 1학기 때 나왔고요. 투투는 부정, 이너프투는 긍정. 무슨 말이냐? 자, 투 하고 나서 뭔가를 쓰고 그다음 투부정사의 투죠, 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투라는 게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너무라는 말은. 너무. 좀 잘못 쓰는, 한글을 잘못 쓰는 말이 있긴 한데, 어쨌든 부정으로 보시고요. 그녀는 너무 weak. weak는 약한이란 형용사거든요. to 다음에 형용사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to carry. 그 가방을 나르기에 너무 약해. 이렇게거든. 그래서 to 같은 경우는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 안 해도 되지만, 너무 뭐 해서 한번 같이 써주세요. 뭐뭐 할수 없다. 이렇게 가능해요.
결론적으로는 둘이 같은 말이거든. 그녀는 너무 약해서 그 가방을 나를 수 없어. 이렇게 해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enough라는 거는 충분한 또는 충분히잖아요. 즉, to 부정사하기에 충분한 이 말이거든요. 그는 그 박스를 들어 올리기에 충분히 strong, 강해 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enough 앞에 형용사가 왔죠. 그러니까 형용사 또는 부사를 다쓸수 있는데 enough 앞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to 뒤로 형용사 부사죠. 그거 순서를 잘 보시고 to 형용사 to 부정사 enough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요 순서로 보시면 돼요. 그거 이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to랑 enough to는 거의 똑같이 가되 제일 마지막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만 반대로 가요. 왜냐면 의미가 반대이기 때문에 I am too sure to reach there. 나는 거기에 닿기에는 너무 짧아. 즉 너무 키가 작아 이 말이거든. 그러면 나는 so로 고칠 수 있다고 그랬죠. so that can't로 고칠 수 있어요. to는 나는 매우 키가 작아서 나는 거기에 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I can't reach there. 그래서 주어를 넣고 can't를 넣었죠. that으로 연결해 줬고요. 그다음 enough to 충분히 뭐뭐하니죠? I am old enough to drive a car. 나는 운전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 이 말이지. 그러면 나는 아주 나이가 들었어. 뭐할 만큼? that으로 연결해주고 I can drive. 내가 운전을 할수 있을 만큼 매우 나이가 들었어. 이렇게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to는 can't로 enough to는 can으로 바꿔 쓸수 있다. 일단 그 정도 알아두시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to 부정사는 의문사와 함께 쓰일 수 있다고 했고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목적어 자리에 가장 많이 쓰이고 여기 보시면 의문사, to 부정사 형태를 고를 건데요. 무엇을 쓸지. 요거는 to 부정사 자체는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는데 문제 풀땐 요런 문제는 쉬워요. 무엇을 쓸지. 그 다음에 언제 시작할지 언제였죠? When to begin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고 자, to enough to의 의미인데요 to는 can't 너무 뭐해서 뭐할수 없다 enough to는 can 충분히 뭐할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to 그는 운전할 만큼 아 너무 나이 들어서 운전할 수 없다 얘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노인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운전할 수 없다는 거고 그는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 운전을 할 만큼. 이 말은 운전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반대로 가라 그랬어요. 이거는 쉬워서 한번 풀어보시고 넘겨볼게요. 우리말을 확인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에 맞게 동사를 변형해서 써보세요 라고 했죠. 나는 모른다 언제 잘지. 오늘 밤에. 오늘 밤 언제 잘지? When to sleep. 어디서 잘지? Where to sleep. 해서 여기다 의문사 넣고 to 부정사를 넣었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요. 밑에 이렇게 쭉 보니까 다 의문사를 넣어서 하시면 되겠네요. 자, tell me 어떻게 풀지? 하나만 풀어볼게. 쉬워서. How to solve. 동사 원형 써주시고요. 나에게 말해줘. 언제 풀지? When to solve. 요렇게만 쓰시면 되죠. 쉽죠? 그래서 이쪽 문제는 요런 식으로 쭉 써주시고, 그다음 오른쪽. to나 enough가 들어간 문장이 되도록 바꿔 쓰시오 라고 했고요. 같은 의미가 되도록 바꿔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so that can't면, 아까 뭐라 그랬죠? can't면 to. 용법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so that can't 나와 있고 to로 고쳐놨네요. 그다음에 can인 거 한번 고쳐볼게요. can인 거 반대로 그녀는 아주 똑똑해. 그녀가 의사가 될 만큼 아주 똑똑해. 이거면 얘는 뭘로 고쳐야 돼? enough to로 가야죠. enough to 동사원형. 그래서 she is smart. 하고 형용사 쓰고 enough를 쓰라 그랬죠?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enough, to 쓰고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얘네는 다 없어져요. to be a doctor.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She is smart enough to be a doctor. 그녀는 의사가 될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can't인 거는 to로 고치시고요. 그다음에 can이 있는 거는 enough to 부정사로 고치시면 돼요. 여기까지요.